저,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 슬슬 일어날까요? 아, 저 그러면 커피라도. 아, 제가 선약이 있어서. 죄송합니다. 야, 얘기 다 들었다. 크크. 어제 분위기 좋았다면서? 걔 괜찮지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내 스타일 아니었어. 엥? 땡땡이가 어제 분위기 좋았다던데? 대놓고 티내면 좀 실례잖아. 오늘은 제가 살게요. 다음번에는. 아닙니다. 당연히 더치페이 해야지요. 금액이 62,500원이니까 31,250원씩 계산하면 되겠군요. 오늘 즐거웠습니다. 하지만 저랑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 저랑 인연은 아닌 것 같네요.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아, 제가 통금이 있어서요. 하하. 지금 9시밖에 안 됐는데요? 아, 부모님이 좀 엄하셔서. 하하. 혹시 저에 대해 궁금한 건 없으세요? 아, 궁금한 거요. 흠. 지금은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. 하하. 아, 졸라 어색해 뒤지겠네. 야, 어땠냐? 딱 너 스타일 아니냐? 크크. 아, 딱 내 스타일. 무슨 얼어 죽을 스타일이냐? 돼지고 싶냐? 너 평소에 내가 좀 약 올렸다고 나 엿먹인 거지? 이거 내가 꼭 기억한다. 크크크. 아, 그러면 저랑 동갑이시네요. 말 편하게 하실래요? 아, 아니에요. 초면이기도 하고 저는 존칭이 더 편해요. 아, 그렇군요. 저도 동의합니다. 그렇게 하시죠. 여보세요? 아, 소개팅 끝났는데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고. 나 대신해서 너가 말 좀 잘 전달해주면 안 될까? 부탁할게. 어때요? 엄청 재밌죠? 크크. 안내 완전 재밌네요. 개노잼. 오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. 다음번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요. 연락은 쥐뿔. 아, 그 사람 너무 들이대서 싫은데 뭐라고 거절해야 하지? 잠수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, 그래도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부탁하는 건 너무 미안한데. 미치겠네. 아, 음식 맛있겠다 해. 어, 저기 옆에 있는 사람 내 스타일인데 친구랑 밥 먹나 보다. 저기, 혹시 얘기 듣고 있는 거지요? 아, 네네. 잠시 다른 생각을. 죄송합니다. 저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? 아, 아니요.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하하. 우선 지금은 별로긴 하지만 첫 만남으로 모든 걸 다 알 순 없으니까 몇 번 만나보고 나서 결정해야겠다.